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김천시 지대면 울곡리에 있는 예전에는 그 경작지로 활용을 했었고 지금은 묵답으로 있는 땅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완전 물초당이에요. 땅이 향후 이제 포크레인 작업 또 유공간 작업 병행해서 움직여 봐야 될 공사해야 될 땅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현장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을 먼저 보시고 현장 위치 확인 바랍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 지대면 울곡리에 있는 땅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김천 시내까지 약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김천 KTX 역사까지도 30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에서 선주 읍내까지 약 3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대구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고요. 김천 시내에서 보면은 이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에서 올라와 가지고 바로 우회전 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오늘 매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주 방향에서 오면은 이렇게 와서 좌회전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됩니다. 찾기는 쉽습니다.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성주 방향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오늘 매물 슉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이렇게 생겼습니다. 북, 서, 남 적혀 있죠? 지금 있으니까 있는데 우리 땅은 지금 그 예전에 나라 농사 짓는 게 보니까 총 한 다랑이, 두 다랑이, 세 다랑이, 네 다랑이, 다섯 다랑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시면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토목공사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남향으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싶습니다. 정남향으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단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짠! 해가 보십시오. 길이가 이렇습니다. 길이가, 이 주변 제일 넓은 길이가 약 87m. 그 다음에 폭이, 제일 넓은 폭이 약 80m 정도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지역은 이렇다. 개꼬레이다. 지목은 답이다. 부지는 1345 평이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구필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경북 김천시 지대면 울곡리 571-2번지 3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구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답이고요. 면적은 4447제곱미터 구필지 4447제곱미터인데 평수로 계산하면 1345평이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공사를 다 해가지고 다 전용을 받으시면은 약 5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축사는 하지 마라 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땅 행위제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땅 건물 단독주택 가능하다. 그죠? 단독주택 가능하고 다가구 주택도 가능하다. 다중주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종으로 가서 공장 창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은 지금 세모로 되어져 있는데요. 주민 동의서가 있으면은 공장도 허가 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 동의서 맡아 오라는 뜻입니다. 이 세모는. 그 다음에 창고는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고는 된다고 나와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또 현장으로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입시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땅은 저 앞에 보면 민가가 한 채 있죠. 그 밑으로 묵혀진 땅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총 부지 면적은 1345평. 그리고 이곳의 지역은 묵답이지만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 산골짜기에 있는 땅치고는 지역은 아주 좋습니다. 금폐율 용적률이 아주 높습니다. 보자. 지목은 답이고 금액은 사모님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제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좀 달라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금액으로 사모님이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좌향은 이 땅은 동남향이고요. 2차선 도로 폭의 땅을 접해 있어요. 그리고 총 다랭이 수는 하나 둘 서인 너희 한 다섯 여섯 다랭이 정도 다섯 여섯 다랭이 정도 돼 보입니다. 자,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슬로프긴 슬로프다. 이게 지금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물 나갈 구멍을 배수로를 지금 차단을 해버리니까 논에 지금 물이 꽉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공사해야 돼요. 그 쉽게 말해서 저 밑에 자락부터 해가지고 축대 공사를 싸서 단계단계로 해서 몇 단계로 이제 해야 되겠죠. 단계단계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물 지금 땅은 지금 보니까 그렇게 고가 높은 그런 땅은 아닙니다. 완만하니 그런 땅인데 나중에는 공사를 하면은 한 다랑이 두 다랑이 한 세 다랑이 정도 만들어서 제일 위에 다랭이에다가 건물을 앉히시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이 전신주에 지금 농사용 전기가 인입되어져 있습니다. 뭐 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돈 뭐 5,60만 그 돈이고. 자, 이게 이제 땅값이 원래 당초에는 좀 많이 그 사모님이 15만원 정도 해서 팔아달라고 했었는데 암만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모님 보고 팔려면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야 이 땅이 팔린다라고 설명을 드렸디 그래 오늘 이 가격에 나왔는데 이 가격도 또 당초에 여름에는 그래도 덜 서거프디만은 겨울에 오니까 엄청 서거프다. 어쨌든 지금 그 매물로 나가는 이 금액도 조금은 또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매매가 안 되겠다. 뒷돈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단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상단으로 갔다가 다시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좌측편에는 이게 땅은 국어예요. 국어. 국어 접혀 있어요. 저 앞에 또 2차선 넓이 만큼의 도로를 접혀 있기도 하지만 축대공사 어디서 흙이 좀 들어와야 되겠다. 외부에 흙이 좀 들어와야 되겠고 위에는 위에대로 평탄 작업을 해야 되겠고 할 게 많다. 자, 요 위에가 빗발던데요. 요 위에가 이제 제일 위에 다랭입니다. 옛날에 나락을 심어놓고 수확을 안 했는 거가 우지댕기고 나락을 심어놓고 예전에 수확을 안 했는 거 없다. 봐라, 이게 보니까 몇 년을 묵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양버들인가 그런 나무들이 안 자랐는 거 보니까 이 땅이 고는은 아닌 것 같아요. 뷰는 좋습니다. 이게 뷰는 좋으니까 저 주변에 저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 지으면 되겠다. 이 방향으로 이제 나중에 보고 건물을 짓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앞에 형제봉이 바라다 보이거든요. 형제봉이 바라보인 쪽으로 건물을 앉히셔야 되겠다. 토목설계 그 사무소 들려가지고 토목설계 해서 축대공사를 싸서 1단 2단 한 3단 정도 해서 평탄작업을 만들어서 땅을 활용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런 땅에는 이 땅은 지금 활용하기가 그렇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이 땅은 동남향으로 향하고 있고 다랭이 수는 보니까 총 다섯 다랭이 정도 됩니다. 정확한 거는 뭐 그 다랭이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새 다랭이로 만들어서 축대 공사 쌓고 그 다음에 평탄 작업하고 마을이 지금 보니까 상수도가 인입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도도 인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곳에 와가 이제 농사를 지으실 것 같으면 지하수 하나는 관정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참고해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택이가 농막이가 그래 커 보이진 않는 것 같다. 이제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다랭이에서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곳에서부터 저 우리 김천 시내까지 약 30분 정도 하면은 도착할 수 있을 거고요. 김천군이 KTX 역사까지도 한 30분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성주 읍내까지는 약 35분 정도 소요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완전히 첫주 산중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이제 지금 그 고압선이 지금 보이는데 여기하고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 이거 공사할 게 많다. 그 옆자락에는 그래도 국어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높이 밸런스 맞춰가지고, 밑에 땅 높이 밸런스 맞추면 되겠고, 한 세 다랭이로 토목공사 아마 이 땅도 뭐 쓰임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 다 지금 저 우리 땅 안에 옛날 그 어른들이 손으로 축대공사, 돌 축대공사 쌓아놓은 거 봐요. 아, 참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밑에 땅은 그 배수로 작업 싹 해가지고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맨 똑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 땅은 이제 요까지가 지금 하단부거든요. 하단부. 그러니까 이제 도로 폭이 약 2차선 도로 폭 한 8m 정도 돼 보입니다. 요 땅을 지금 공사하려면 어쨌든 앞사발이 담프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큰 도로 접해 딱 하는 것만 해도 큰 장점이 되겠죠. 앞사발이 담프가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 여기가 제일 하단부 땅입니다. 자, 우리 땅 넓은 폭이 약 80m 정도 되고 길이가 약 87m 정도 되고요. 요 2차선 도로폭만큼의 접해있는 게 약 43m 정도 접해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겠노? 나도 모르겠다. 용도가 지금 뭐 할지 일단은 3단으로 토목 작업을 해서 그때 뭐 할지 용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김천시 지대면 울곡리에 있는 공사만 하면은 제대로 쓰임새 있는 땅일 것 같고요. 공사를 안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연구해서 이 땅을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 자, 뭐 3단으로 축대공사 쌓고 그 다음 평탄 작업해서 제일 위에 다랭이 집 하나 짓고 밑에 단계단계로 뭐 하우스 농사를 짓든 미나리 농사를 짓든
일단은 뭐 기농기촌 주택부지로 일단은 활용을 한다손 치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다 말은 뭐 이제 나도 집에 가야지 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김천시 지대면 울곡리에 있는 산골, 산촌, 기농, 기촌, 주택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